이거는 조금 아닌 게 아닌가. 예. 이 정도로 해도 안 다쳐요, 우리. 아, 대체 얼마나 세게 하더라고. 오늘 G80 신차 2.5 터보 모델 4인구동 차량이 납부가 되었고, 자, 이 차량은 신차 패키지로 입고해주셨어요. 작업될 내용은 PPF 전면 쪽에 프론트 패키지 그리고 썬팅 이렇게 시공을 늘려주셨는데, 시공하기 전에 지금 막 탁송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신차 검수를 먼저 시작하고 검수하면서 저희가 조금 이 차가 뭐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어떤 점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건지도 저희가 한번 같이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검수 리스트를 보시면은 외관, 그다음 내부, 그다음 시동,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등등, 실내, 그다음에 브레이크나 엑셀 쪽, 그다음에 엔진룸 지금 열어놨죠. 엔진룸 쪽이랑 리모컨, 키, 기타, 그다음에 서류 잘 해서 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3인에서 4인 정도 해가지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을 할게요. 외관부터. 자, 외관 쪽을 지금 도장면 불량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네트도 열어가지고 엔진룸 안쪽에 볼트가 뭐 잘못 조였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볼트가 좀 잘못 조였다든지, 볼트가 있어야 할 게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키들은 잘 꼽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어쩌다 가끔 이렇게 키가 없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요, 그 이 배선들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때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하는데, 전기 테이프 또는 이 전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나지 않게, 여기 보시면 소음 테이프, 이런 소음 테이프가 있는데, 소음 테이프를 이렇게 좀 잘못해서 그냥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붙인 경우. 지금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네, 이런 상태로 옵니다.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엔진에 붙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떨어져서 접착성을 잃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보세요. 다시 붙여주든 깨끗하게 붙여주든 아니면 이거를 잘라내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휴지박스 같은 거 보시면 새 휴지박스 위에 이렇게 비닐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거 새 거일 때 꼭 떼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푹 떨어져가지고 엔진에 딱 붙었어요. 바로 불나버립니다. 이거 그냥 타버려요. 엔진 쪽 점검은 뭐 크게 이상이 없고요. 본네트 위쪽에 도장 상태를 보니까 약간 균일하지 못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까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된 부분 아니니까 차주분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는.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뒷범퍼예요. 뒷범퍼 뒤핸다와 뒷범퍼 이어지는 라인인데, 이게 이제 키로 꼽혀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에서 보세요. 좀 많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차들은 이 차가 지금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터보 차량에 4륜 구동까지 들어간, 그리고 옵션까지 포함하면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차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거는 단차를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휠 타이어를 보니까 휠이 18인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안에 로터 사이즈도 좀 작고, 캘리퍼는 이게 원피인지 투피인지 뭐 정말 아쉬운 부분이네요. 고급 세단인데 18인치 휠에 이 정도의 브레이크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50, 18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가 두꺼우니까 승차감은 좋겠죠. 휠 사이즈가 커지면 연비도 아무래도 안 좋아지니까 휠을 좀 작게 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19인치 정도, 최소 19인치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뒷범퍼 부분인데, 뒷범퍼 지금 보시는 윗부분, 여기와 여기 아랫부분이 도색이 좀 많이 달라요. 약간 그 사고 나고 부분 도색한 느낌? 이런 도장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렌지 필이 많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초코파이 겉면 수준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너무나 다른. 네. 트렁크 열림 버튼은 현대에서 나오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네요. 이 크롬이다 보니까 뭐 스크래치 날 일도 거의 없고요. 딱 눌리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안에를 보니까 자, 이 부분 이게 지금 이 판과 이 판이 지금 용접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반대편 똑같은 부위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마감이 상당히 깨끗이 됐는데 반대편은 왜 이걸 지금 칠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도장이 까졌었다든지 아무튼 뭔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감추려고 한 건데 색깔이 안 맞아요. 흰색으로 해주세요. 자, 이게 주유구인데요. 주유구가 이제 자동이에요. 옛날에는 실내에서 딱하게 열었잖아요. 요즘에 뭐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눌러가지고 열죠. 야, 열리는 게 조금 멀리서 한번 보시면 경박스럽네요. 경박스러워. 아니, 좀 쫙, 아니, 탁, 이렇게 안 되나? 달랑달랑 거려, 마지막에. 이거는 조금 아닌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좀 퀄리티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용색의 G80인데 외장은 검수가 다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뭐 큰 허점이 있거나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내에 들어갈 건데 실내 뒷자리가 좀 좁다라는 말이 항상 많았어요. G80이 그랜저 사이즈보다 좀 작다라는 말도 있고 직접 제가 한번 타보면 제가 타봤을 때 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적당해요. 예, 좁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넓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그냥.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쿠페 형식이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답답하다는 느낌? 천장이 낮으니까 이 실내 공간에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차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기우뚱거리니까요. 차가 낮으면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 부분이 있는데 천장이 좀 낮으셔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타시면 됩니다. 그것도 싫다 하면 타지 마세요. 앞자리 타시면 됩니다. 앞자리. 아,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승차감 뭐 주행을 안 해봤지만 앉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딱 들어가면서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 자, 실내도 검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죽에 흠이 있는지 가죽에 뭐 문제가 있는지 가죽을 한번 쭉 훑어보고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A필러랑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우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진짜 나무인가 이게? 그리고 이게 옛날 거 보면은 우드에 막 유광되어 있잖아요. 유광에 햇빛 비치면 눈부시고 막 그랬는데 약간 이게 진짜 나무 느낌 좋습니다. 이거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몇 가지 빼고는 다 터치예요. 터치 방식으로. 터치감도 터치감 좋다. 네, 터치감 좋습니다. 핸드폰 터치감하고 똑같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시동 걸었을 때 저희가 이제 핸들 조향이라든지 RPM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조작되는 전체적인 버튼들 잘 조작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조작하는 것 중에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신차 검사하면서 한 번도 전혀 없었어요. 뭐 버튼이 안 눌린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이런 게 뭐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다 검수해서 나오니까요. 네. 실내에서 웬만한 걸 작동을 다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도어 지금 이 차가 거의 6천만 원인데 딱
잡아당기는 이 보스트 클로징 이런 기능도 없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경박스럽게 닫아야 돼요. 이 정도 가격대와 G80이라면 당겼을 때 쫙 당겨주는 이런 기능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실내에서 제가 저에 맞는 포지션을 놨을 때 조금 좁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대시보드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느낌이 대시보드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일자 같은 느낌이 아니고 제 가슴 쪽으로 딱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제가 이걸 딱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뭔가 좀 좁고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살짝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이게 딱 저한테 맞는 포지션인데 나한테 막 이게 달라붙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답답하네요. 느낌이. 지금 보고 계신 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이 여기 턱보다 좀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를 누를 때 좀 뭔가 불편해요. 얘가 턱이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물론 이제 내가 보는 시야에서 여기를 밖을 봤을 때 이 높이가 맞긴 해요. 그러면은 얘를 좀 낮췄었어야 돼. 이거를. 이게 높아. 이거를 조금 한 이만큼 낮춰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터치하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약간 누를 때. 밑에 부분 누를 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고스트 클로징 기능이 없으면 문이 좀 잘 닫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해도 안 닫혀요, 문이. 대체 얼마나 세게 닫으라고. 안 닫혀. 좀 세게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차에서 막 싸우고 나와가지고 열받게 해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닫히는 그런 문인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닫힙니다. 보세요. 적당해서는 안 닫혀요. 싸워서 내려가지고 항상 좀 싸워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래서 좀 홧김에 세게 열받게 해서 세게 닫아야 닫힌다. 아쉽네요. 고스트 클로징 기능만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앞범퍼, 펜다와 앞범퍼. 앞펜다, 앞범퍼. 이 라인인데 여기가 단차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턱 너무 튀어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6천만원짜리 차에서 발생을 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있어 지금.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자, 이 센서인데요. 센서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자리가. 약간 측면에서 보시면. 범퍼와 센서가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맞고, 아랫부분은 너무 안 맞아요. 센서가 아랫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반대편 센서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를 조금, 잘 해주면 좋을걸. 너무 안 맞네요. 자, 이 정도로 시차 검수는 거의 다 끝났고요. 뭐 크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정도 차량에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것도 꽤 많은데 그래도 칭찬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거 사실 파노라마 선루프 쓰시는 분도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왜 넣냐? 거의 대부분이 이걸 넣으면 차가 조금 간지가 나니까 넣는 건데 뭐 요즘에는 뭐 루프 스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블랙 PPF도 있고 그걸로 하셔도 되니까 굳이 뭐 개발 메시 넣고 이거 문 열고 쓰지도 않을 거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옵션이. 네. 어차피 넣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다른 데들은 여기만 유리고 뒤에는 유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시면은 파나마산 높이가 여기서부터 뒷유리까지 다 유리예요. 여기까지 유리예요. 타 브랜드. 타 브랜드 보면은 파나마 산도가 여기까지 있고 이 뒷만큼 이만큼은 보통 이 차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루프 전체가 유리라는 거. 참 이거는 네 괜찮네요. 이건. 실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6천만원 정도의 차량에 비해서 실내는 사실 제가 BMW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모델들 타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실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칭찬해줘야 할 부분 칭찬해주고 아쉬운 부분은 또 아쉬운 부분이고요. 점수를 다 끝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차주분께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인수 사인하고 바로 작업을 할 거고요. 아 나 이거 이만큼도 용납이 안 돼 하면은 뭐 이제 빠꾸 다음 차량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신차 검수부터 해서 신차 패키지 뭐 썬팅, 블랙박스, 언더코팅, PPF, 유리막 뭐 등등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요. 브리지 코리아 1688-2516 무료 전화예요. 전화하셔가지고 가까운 지점 번호를 누르시면은 해당 샵 사장님한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 상담 예약까지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G80 신차 패키지 들어온 차량인데 신차 검수 하면서 짤막하게 아쉬운 점이 뭔지 뭐가 잘 됐는지 한번 리뷰 아닌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